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앙입니다. 자, 오늘 12월 20일 수요일인데요. 블렘틱의 경우엔 8% 이상의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어제 반등 흐름에 이어서 오늘도 반등 흐름이 명확하게 나와주고 있는 만큼 블렘틱 지난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현 위치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블렘틱 앞으로의 방향성 어떻게 흘러갈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번 영상에서도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모두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블렘틱의 경우엔 오늘 오전장에 강한 반등 흐름을 보이다가 오후장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시세가 눌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러한 흐름은 어제도 똑같이 반복됐었는데 오전장이 강하게 튀어 올랐다가 오후장 들어서 시세가 눌립니다. 자, 이러한 흐름이 도대체 왜 나오는 거냐? 고점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대들 때문이에요. 제가 이 점은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는데 악성 매물대가 뭐겠어요? 고점 부근 신규 상장 당일날 높은 변동성을 보고 빠른 차익 실현을 위해서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자신들의 평단가 이하로 시세가 내려가니까 존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락파동을 정통으로 맞았겠죠? 이렇게 고점에 물려있는 손실률이 큰 악성 매물들, 이 매물들은 반등 흐름이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손절해버려요. 자신들의 보유 물량을 매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악성 매물들이 많은 종목의 경우 반등 흐름이 나와도 어떻게 되겠어요? 이 반등 흐름이 바로 꺾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블렌트의 경우엔 여태까지 정말 많은 반등 흐름이 있었는데 단순한 기술적 반등 흐름은 어떻게 돼요? 반등 흐름이 바로 꺾여버리면서 현 위치까지 마이너스 70%가량 고점 대비해서 폭락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럼 현 위치 상승 초기 국면까지 내려왔고 신저점 부근에 지지를 명확하게 받는 자리며 현재 쌍바닥을 그리고 있는 자리라 앞으로 추가적인 낙폭 흐름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럼 블렌틱 보유자 여러분들, 지난 고가에 물리신 분들은 현 위치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현 상승 초기 국면 자리의 눌림목 위치에서 정확하게 비중 추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평단가를 낮춰놓으시고 앞으로 다가올 이 마지막 반등 흐름 5만원부터 5만5천원까지 올라올 이 마지막 반등 흐름에서 탈출해야 된다.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자, 블렘틱 현 위치에서 추가적인 낙폭 흐름이 나올 가능성 매우 적습니다. 하지만 이건 언제나 단기적인 관점에 불과하고 블렘틱을 중장기적 관점으로 끌고 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단식 하락 구간이 이어진 종목이기 때문에 강한 반등 흐름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 임펄스가 확대되면서 중장기적 관점으로는 블렘틱의 공모가 19,000원까지 빠질 수 있다는 사실,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블렘틱 상승 초기 국면 자리에 쌍바닥을 형성한 만큼 앞으로 마지막 반등 흐름이 남아있는데 이 반등 흐름에서 블렘틱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반등 흐름 나올 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탈출해야 되고 이번에 저점에서 신규 진입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 확실한 수익 챙겨가야 된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그냥 무료로 제발 블렘텍 앞으로 수익으로 빠져나오시라고 이렇게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제가 어떻게 해드렸어요? 지난 12월 18일 블렘텍 3만원 이하에서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무조건 비중 추가하시고 추후 약수익으로 빠져나오자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요. 자, 3만원 이하면 어디예요? 어제 반등 흐름이 나오기 전에 지난 신저가 부근, 지난 신저가 29,000원 바로 위에 가격 3만원 이하 가격에서 정확하게 매집 끝내드렸다는 겁니다. 블렘텍 보유자 여러분들이 5만원에 물렸든 6만원에 물렸든 지난 최저점 구간에서 비중 추가를 통해 매집만 끝내뒀으면 현 위치 어떤 자리예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보고 있었던 손실에서 벗어나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었던 자리였어요. 근데 도대체 왜 문자 하나 안 보내서 피할 수 있는 손실은 못 피하시고 챙길 수 있는 수익도 안 챙겨가시냐? 제가 이점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겠죠?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블렘텍의 경우엔 신규 상장 당일날 신고가 찍을 때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분명히 블렘텍 75,000원 이상에서 보유예수 물량이 바로 풀리니까 무조건 전량매도 하라고 분명히 매도신호 확실하게 잡아드렸어요. 이렇게 블렘텍의 모든 잔파동 하나하나 전부 다 맞춰드린 제가 앞으로 어떤 흐름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앞으로 쌍바닥을 그린 만큼 5만원부터 55,000원까지의 마지막 반등 흐름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아직도 블렘텍으로 크게 손실을 보고 있는 분들은 구독이라고 문자 빠르게 남겨서 블렘텍 현 상승 초기 국면 자리의 눌림목 위치에서 정확한 비중 추가 타점 받아 가셔서 여러분들의 평단가 낮춰 놓으시고 앞으로 다가올 이 마지막 반등 흐름 5만원부터 55,000원까지 올라올 이 마지막 반등 흐름에서 탈출하시라고 제가 이점 정확하게 말씀드려요. 그리고 블렘텍 이번에 신규 진입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 수익으로 빠져나와야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블렘텍의 정확한 매집 단가와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의 매도가 확실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구독! 구독이라고 쳐서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어디로? 010-469-9677 위에 전화번호 나와있죠? 위 번호로 구독! 구독이라고 쳐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블램텍의 실시간 흐름 정확하게 지켜보고 있다가 앞으로 추가적인 반등 흐름 이어지면서 이 반등 흐름의 최고가 자리 형성될 때 정확한 매도가로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보고 있었던 손실에서 벗어나 수익으로 마감시켜 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구독! 구독이라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어디로? 010-469-9677 위 전화번호 나와있죠?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 들었는데 나중에 블루엠텍 5만원부터 5만5천원까지 이 마지막 반등 흐름 나오고 흐름 완전히 꺾여서 공모가 부근인 19,000원까지 빠지면 여기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정말 마이너스 80%의 계좌 발생했는데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이러시는 분들 없어야 돼요. 아시겠죠? 후회할 짓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구독!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의 위폰으로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제발 이상한 종목, 이상한 타점에서 손실 좀 그만 보시라고 이렇게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블램텍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구독!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어디로? 010-469-9677 위에 전화번호 나와있죠? 자, 블램텍의 경우에는 보호 예수가 걸려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공모가 부근 19,000원에 청약을 통해서 대량으로 잡혀있는 이 매물이 보호 예수가 걸려있지 않다. 즉 19,000원에 잡혀있는 이 매물대가 시장에 한 번의 매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태까지 지난 신고가 75,000원에서부터 마이너스 50%가량의 폭락 흐름이 발생했다. 왜? 공모가 부근인 19,000원에 잡혀있는 매물대에 투매 물량이 한 번에 출회됐기 때문에. 블램텍의 임원진들은 공모가 부근 19,000원에 잡혀있는 이 청약 매물대에 보호예수를 걸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중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 추가적인 낙폭 흐름이 이어지면서 공모가 부근인 19,000원까지 무조건 빠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19,000원까지 빠지는 흐름이 나오기 전에 마지막 반등 흐름 5만원부터 5만5천원까지의 마지막 반등 흐름이 남아있는 만큼 이 반등 흐름에서 여러분들 확실하게 대응해서 블루엠텍 수익으로 마감 지어야 된다. 이해하셨죠? 자, 블루엠텍의 경우엔 제가 하루 전에 찍어드린 영상이 있는데 어제 어떤 자리였어요? 반등 흐름 나오고 5장 들어서 눌리고 있을 때 제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린 점이 있어요. 제 지난 영상 10초 정도만 빠르게 시청해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블램텍의 경우엔 앞으로 쌍바닥을 찍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제가 이 점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쌍바닥 찍으면 어디까지 내려가겠어요? 다시 3만원 부근까지는 눌렸다가 올라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반등 흐름이 강하게 나오면서 20%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일 때도 뭐라 말씀드렸어요? 지금의 상승 탄력은 단기적으로 둔화되면서 쌍바닥 3만원 부근까지 눌렸다가 올라갈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정확하게 3만원 구간까지 눌렸다가 튀어 오르고 있죠? 자,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와중에도 플러스 6%대까지 상승 탄력이 둔화됐는데 이러한 흐름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블램텍의 경우엔 앞으로 5만원부터 5만5천원까지의 마지막 반등 흐름이 남아있는데 이 반등 흐름이 나올 때는 지난 고가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대들을 전부 다 소화하면서 시세가 말아 올려지기 때문에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단기적인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왜? 앞으로 반등 흐름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지난 고점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들의 손절 물량, 투매 물량이 지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매물대들을 모두 소화하면서 시세 분출 자리가 나오려면 단기적인 변동성, 단기적인 눌림목이 형성되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이 점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블램텍 보유자 여러분들 지금 당장 구독!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신 다음 블램텍의 정확한 매매 타점 현 상승 초기 국면자리의 눌림목 위치 정말 이 마지막 반등 그림 나오기 전에 현 상승 초기 국면자리의 눌림목 위치에서 정확한 매집 단가 확실하게 받아가서 앞으로 나오는 이 반등 위치에서 블램텍 수익으로 빠져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구독!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블램텍의 흐름 실시간을 지켜보고 있다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정확한 매매 타점 확실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구독!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 위에 전화번호 나와있죠? 위 번호로 구독!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블램텍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마지막으로 블루엠텍의 매매 타점뿐만 아니라 이렇게 매일같이 5%에서 20%의 수익 노리고 제가 매매 타점 잡아드리는 신규 단기 종목들의 수익까지 구독자분들 위해서 열어드린 이 텔레그램 방에서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어요. 자, 어제같은 경우에도 LS 머트리얼즈 이 종목 5만원 신고가 뚫렸는데 이 종목 하나로 단 하루만에 50% 이상의 수익 안겨드린 만큼 블루엠텍의 수익뿐만 아니라 이렇게 매일같이 메리트 있는 단기 종목들의 수익까지 함께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텔레그램 방 빠르게 입장하면 되겠죠? 자, 이 텔레그램 방의 경우에는 구독 텔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확인한 즉시 블루엠텍의 정확한 매매 타점은 이렇게 문자로 실시간으로 답변해드리고 텔레그램 방까지 입장시켜드려서 블루엠텍의 수익뿐만 아니라 이렇게 매일같이 메리트 있는 단기 종목들의 수익까지 함께 챙겨드리겠습니다. 이 텔레그램 방 어떻게 입장한다고요? 구독 텔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위 전화번호 나와있죠? 위 번호로 구독텔 혹은 구독 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신다. 블루엠텍의 정확한 매매 타점과 함께 이렇게 메리트 있는 단기 종목들의 수익까지 함께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블루엠텍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와중에도 단계적인 낙폭 흐름이 확대되면서 오전장 대비해서 마이너스 7% 이상 빠진 모습인데 이러한 흐름 전혀 걱정하지 말고 저 제왕과 함께 앞으로 남아있는 이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 무조건 탈출하신 다음에 블루엠텍 확실한 수익으로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블루엠텍의 경우에는 앞으로 남아있는 이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 무조건 탈출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 탈출 못하시면 공모가 부근 19,000원까지의 하락 임펄스 정통으로 맞으시는 만큼 현 위치에서 정확하게 대응하시라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고요. 두산로봇텍스와 같이 이렇게 메리트 있는 신규 상장주들의 경우에도 낙폭 흐름이 확대된 자리에선 공모가 부근 두산로봇텍스의 경우에도 공모가 32,000원 부근까지 마이너스 70% 이상 폭락한 다음에 반등 흐름이 나온다는 점, 즉 블루엠텍의 경우에도 앞으로 중장기적 관점으로는 공모가 부근인 19,000원까지 무조건 빠질 수밖에 없다는 점, 하지만 추가적인 낙폭 흐름이 이어지면서 공모가까지 빠지기 전에 고가 자리에 반등 흐름은 두 번 정도 나온다는 사실 확실하게 인지하시고 지금 당장 구독이라 써서 문자 빠르게 보내신 다음 블루엠텍의 정확한 매매 타점 확실하게 받아 가신 다음 이번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 수익으로 마감 지으면 되는 거예요. 이 텔레그램 방까지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텔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고 텔레그램 할 줄 모르시는 분들은 구독 이렇게 적어서 지금 당장 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문자 010-469-9671 번호로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